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이 있곤 하죠. 좋아요와 싫어요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당 영상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 같은 것이며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사하게 되었죠. 오늘은 유튜브에서 싫어요를 가장 많이 받은 영상 탑10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10위 퓨디파이 Can this video get 1 million dislike? 유튜버의 대명사 퓨디파이의 영상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억 700만 명이나 되는 그가 아예 작정하고 싫어요를 받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싫어요가 무려 504만 개나 되죠. 말도 안 되는 싫어요 수를 가졌지만 퓨디파이의 팬들이 좋아요 대신에 싫어요 버튼을 누른 것이기에 싫어요를 좋아요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역시 퓨디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9위 제이크 폴 It's Everyday Bro. 여러 가지 논란으로 팬수에 필적할 만한 수많은 안티팬을 가진 제이크 폴이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싫어요가 무려 505만 개에 달하죠. 물론 좋아요도 303만 개로 영상을 마냥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이크 폴의 비호감도 문제지만 이 노래에 싫어요가 많은 이유는 수많은 논란을 빚을 만한 가사들이 노래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방금 내 굿즈를 떨어뜨렸는데 신의 교회처럼 팔리고 있어 영국은 나의 도시 등의 가사입니다. 본인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은 인정하지만 누군가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발언은 싫어요를 받을만 하네요. 그래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2억 7,500만회나 재생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성공한 케이스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8위 비통 앤 루이사 손자 플로레스. 브라질의 가수 겸 작곡가 비통과 브라질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루이사 손자, 이 둘이 낸 음악인 플로레스의 뮤직비디오가 싫어요 539만개로 싫어요 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노래 싫어요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빈더슨이라는 인기 있는 브라질 코미디언이 있는데 해당 코미디언의 전부인이 루이사 손자였었죠. 이 커플은 이혼했고 이혼한 뒤 루이사 손자가 다른 남자와 노골적인 뮤직비디오를 찍었기에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의 여파로 누리꾼들은 루이사 손자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찾아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인 윈더슨은 그러지 말라달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합니다. 노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의 편행된 마음으로 소가리할 루이사 손자를 생각하니 조금 안타깝네요. 7위 조니 조니 예스 파파 영어로 만들어진 동요 조니 조니 예스 파파. 이 동영상은 무려 760만 개의 싫어요를 받고 있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좋아요가 1134만 개죠. 조회수도 무려 41억 개고요. 영상은 반짝반짝 작은 별의 멜로디에 아빠가 아기에게 설탕을 먹었니? 라는 물음을 하고 아기는 아빠한테 아니요 안 먹었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 불쾌하진 않은데 거짓말을 하는 내용을 아기들이 봐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기한 점은 조니 조니 예스 파파라는 노래가 최소 60년 전부터 불리던 전통적인 노래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은 명불 허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6위 미로시카 TV 책상 배우기 농장의 다채로운 계란.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만화를 만드는 채널 미로시카 TV. 해당 채널에서 2018년 2월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무려 36억 개나 되죠. 해당 영상의 싫어요는 무려 697만 개나 됩니다. 물론 좋아요도 1042만 개나 되지만 말이죠. 영상을 보면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 계란이 안으로 쩍 하고 열리고 그 안으로 물감 비슷한 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란색이 바뀌고 해당 계란을 부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물론 색을 배우는 과정에서 미롭고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섬뜩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5위 유튜브 리와인드 2019 for the record. 유튜브에서 2019년 가장 핫했던 비디오를 모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가장 핫했던 영상을 모아놓은 만큼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싫어요가 많은 이유는 2018년 최악의 유튜브 리와인드 영상이 제작되었고 누리꾼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파가 2019년도 유튜브 영상에게 닿은 것이죠. 가장 핫했던 영상을 모아서 본전이라도 치자 라고 만든 영상이 성의 없어 보인다 등의 평을 받으며 현재 923만 개의 싫어요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디 2020년 리와인드 영상은 제발 2020년 가장 핫했던 영상들을 모아서 최고의 영상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 참고로 이 영상에는 백종원의 요리비책, 하루 한 끼 등 한국인 유튜버들이 대거 출연해요. 한번 봐보세요. 4위 아기상어. 진짜 세계적인 신드롬을 만든 핑크퐁의 아기상어. 동요임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핫100 32위에 진입한 이력도 있습니다. 아기상어 챌린지라는 밈도 만들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의 나라의 뮤직 차트 순위권에 들어가기도 했죠. 무튼 아기상어의 영어 버전 베이비 샥 댄스라는 영상은 엄청난 인기로 조회수 70억 회, 좋아요 2221만 개, 싫어요 109만 개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싫어요 4위에 오른 영상이 되었지만 좋아요 순위로 따져도 최우선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니까요. 아기상어 짱 국뽕 스페셜. 3위 저스틴 비버 베이비. 싫어요가 무려 1183만 개나 기록하고 있는 2010년 2월부터 꾸준하게 가장 싫어요가 많은 영상 1위로 꼽혔던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성공으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 입방아에 올라 비호감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죠. 그런 여론이 저스틴 비버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베이비라는 노래 뮤직비디오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수 있겠네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싫어요를 쌓아와서 결국 싫어요가 좋아요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랐었지만 현재는 좋아요가 1545만 개로 싫어요를 500만 개나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저스틴 비버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2위 싸닥 트레일러. 싸닥2라는 인도의 영화 트레일러가 싫어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권력자가 자기 친인척을 중요한 자리에 등용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영화 트레일러는 인도 내에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그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압도적인 싫어요를 받게 되었고 2개월 만에 유튜브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영상 2위가 되었죠. 현재 싫어요가 1327만 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가 지날수록 싫어요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인도인들이 낙하산과 권력인의 갑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배웠고 인도인들의 단합력은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네요. 1위 유튜브 리와인드 2018. 앞서 설명드린 유튜브 리와인드 2018 영상입니다. 유튜브의 상징 같은 퓨디파이, 티시리즈, 미스터비스트 등의 유튜버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유튜브와 일체 상관없는 배우나 연예인, 산만한 편지, 포트나이트 관련 컨텐츠의 비상식적인 비중 등으로 총체적 난국 같은 영상이라는 형이 줄지은 영상이죠. 거기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비난의 댓글 등을 삭제하는 일까지 겸해지면서 설상가상으로 비호감 이미지를 제대로 구축하게 됩니다. 현재 싫어요 개수는 1850만 개, 좋아요 292만 개에 비해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 중이죠. 싫어요 부동의 1위였던 저스틴 비버 베이비를 최초로 꺾었던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권리, 좋아요와 싫어요. 만약 싫어요가 많은 영상을 제작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여 각성하라. 오늘은 싫어요를 가장 많이 받은 영상에 대해 다뤘지만 다음번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영상도 다뤄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